오늘은 출산 필수템인 베이비빌리와 프라하우스의 콜라보 제품인 손목보호대를 소개해 볼게요. 임산부 손목보호대 1위인 프라하우스와 콜라보한 상품입니다. 24가지 화학물 검출 테스트에서 안전함을 인정받은 신축성 좋은 원단으로 제작되어 엄마는 물론 아기를 케어할 때도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해요. 양손에 사용이 가능한 두 개의 구성이고 100% 국내 생산 임산부복 전문 생산 프라하우스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기존에 없던 베이비빌리의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로 여성분들의 취향 저격 베이비빌리 앱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신축성과 탄력성이 뛰어난 컴플렉스 코어 스트레치 텍스를 사용했고 스포츠 테이핑의 원리를 적용한 디자인으로 압박 강도의 조절이 가능하며 안정적으로 자유로운 손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탈착이 편리한 고급 벨크로를 채용했고 탈착이 어려운 저급 벨크로가 아닌 한 손으로 탈착이 쉬운 고급 벨크로예요. 사용 방법은 손가락 스트랩을 엄지에 끼우는 손등 방향으로 감싸주세요. 압박 강도를 적당히 조절해서 손목 둘레로 감싸줍니다. 손날 부분에 매직 벨크로에 접착시켜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내 손목 둘레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아요. 아침에 아기가 일어나면 안방에서 거실로 나와서 육아가 시작됩니다. 손목 보호대를 차고 하루를 시작해요. 매일 챙겨 먹는 유산균을 먹으면서 아침이 시작됩니다. 기저귀도 갈면서 손목 보호대가 아기와 접촉하는데도 24가지 화학물 검출 테스트에서 안전함을 인증받아서 안심하고 사용해요. 육아용품은 아기에게 해롭지 않아야 되니까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은 수유 때마다 엄마의 손목을 지켜주세요. 저는 특히 수유할 때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젖병을 흔들리지 않게 잘 들어줘야 하니까 손목에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손목 보호대는 육아할 때 필수품인 것 같아요. 막 출산했을 땐 진짜 손목 보호대가 필수였어요. 지금 저희 아기는 6kg 후반대를 되는데 제가 손목이 약해서 수유할 때는 손목 보호대를 착용합니다. 이렇게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수유하면 훨씬 손목에 힘이 덜 들어가요. 트림 시킬 때도 손에 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착용해도 편안하고 부드럽게 감싸줘서 착용감이 좋습니다. 손목 보호대로 통증은 줄이고 즐거운 육아를 해보세요. 센스 있는 임신 출산 선물로 추천합니다.